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물리를 가르치고 있는 박성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9년부터 암흑우주연구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주의 암흑성분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흑성분이라고 하면 암흑물질, 그 다음에 암흑에너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암흑성분에 관심 있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리학에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시작은 암흑성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물질을 설명하는 이론, 그거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론을 저희는 표준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표준 모형이 부족하기 때문에 표준 모형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본 강연에서는 주로 표준 모형 자체를 설명드리는 걸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왜 표준 모형이 부족하고 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우주의 신비를 더 밝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카오스 강연에서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본 강연에서는 이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 세상을 설명하는 그런 물리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에서 표준 모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박한 이름인데, 이 소박한 이름의 물리학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얻어낸 가장 정확한 우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본 강연에서는 표준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지만 표준 모형이 완벽한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표준 모형을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이론이 무엇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했는데, 물리학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보는 강연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냥 빨간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빨간 책 봤냐? 예. 빨간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인류 문명이 다 없어지고 과학과 모든 문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에 닥쳤다면,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전달해줘야 되는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 텐데, 과연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메시지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파인만 선생님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아마도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원자론을 후세에 알리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원자로 돼 있다. 내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이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원자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은 좀 더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19세기 때까지 우리 인류가 알아낸 물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론을 한 페이지로 설명해라, 그러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기율표를 가져오실 것 같아요. 이 주기율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낸 한 100여 개의 그 여러 원자들을 쭉 나열을 했고요. 보면 자세히 주기율표를 보면은 그 주기율표의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원자의 화학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아주 흥미로운,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딱 주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근본이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가면서 많은 물리학자들과 화학자들이 더 근본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주기율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에너지로부터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높여야 주기율표 이면에 숨겨져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물리학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서 강연에서도 배우셨던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인 불확정성 원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더 짧은 길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물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가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점점 높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보는 길이 한 1m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로부터 훨씬 짧은 길이 한 10억 배 이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 새로운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 구조를 원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화학적인 원자는 바로 그 스케일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리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더 높이면 원자 크기뿐만 아니라 원자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리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핵이라는 것도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에너지를 높여서 그 핵을 이루고 있는 쿼크라고 부르는 입자들, 이런 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물리현상을 이해하는 게 물리학자들의 목표일 텐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리학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대략 1970년대 근처가 됐을 때 우리 인류가 도달한 새로운 주기율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19세기 버전의 주기율표에서는 한 100여 개의 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핵을 만드는 데는 딱 두 종류의 입자만 필요하다는 거가 한 1970년대 근처가 되면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그 두 종류의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자 그리고 또 중성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입자들이 좀 더 큰 핵을 만들고 이게 더 많이 뭉쳐서 다양한 종류의 핵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화학의 기초가 되는 물리학이 한 이때 한 70년대 근처가 되면 점점점 명확해지고 이 핵을 이루는 입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은 70년 정도 됐을 때는 아까 100여 개의 입자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주기율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우리가 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딱 세 종류의 입자만 있으면 실은 이 주기율표를 전체로 완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세 종류의 입자가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입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만들어내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주변을 전기적으로 핵에 묶여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로 우리가 모든 원자를 다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주기율표는 딱 세 개만 알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세월이 좀 더 흐르면서 에너지를 더 높이면서 그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입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소위 1세대 입자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드는 그 핵 입자들, 그 다음에 전자 이런 입자들이 이루고 있는 1세대 입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에너지를 더 높이면서 또 2세대 입자들, 그 모양을 보면 1세대 입자들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고 오직 질량만 큰 그런 2세대 입자들이 또 발견됐고요. 또 그 이후에 또 3세대 입자들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의 입자들이 있고 이 입자들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마도 다음 강연에서 이성재 교수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입자들을 우리가 광자, 전자기 힘을 매개하는 광자,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핵력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이 있는데 이 핵력을 매개해주는 입자들인 뭐 W입자, 그 다음에 Z입자 이런 입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루온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 통칭해서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혹은 좀 더 현대적인 얘기로 하면은 게이지 입자라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발견된 입자인 힉스 입자. 힉스 입자가 2012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 입자들을 통해서 이 입자들을 설명하는 이론, 이것을 우리가 표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자들을 다 외워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로 작동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더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입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핵을 만드는 입자, 그죠? 그 다음에 힘을 전달해주는 입자, 그 다음에 힉스 입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 입자들의 더 근원적인 성질을 표현해 주는 새로운 물리학적인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대상을 우리는 양자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입자라고 부른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양자장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여러 입자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보다 에너지를 높였을 때 그 물리학의 좀 더 근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요 표에서는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서 실은 지난 100여 년의 물리학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 표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작은 길이를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더 짧은 길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한 1900년 정도 무렵에는 우리 인류가 대략 전자볼트, 1전자볼트라고 부르는 그 정도 에너지를 실험실에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전자볼트라고 하면 전자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1볼트짜리 건전지 정도의 볼티지를 걸어서 놔두면 그 에너지를 받아서 가속을 하는데요. 그때 얻게 되는 에너지 크기가 전자볼트라고 부르는 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실험실에서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 에너지를 다룰 수 있게 되니까 실험실에서 어떤 현상을 보게 됐냐면 원자라고 부르는 그 현상들을 실제 실험실에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 근처가 되면은 원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스펙트럼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는 이런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실은 양자역학이 만들어지는 시초가 될 것이고요.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1970년대 근처가 되면은 아까 1900년대 근처에는 전자볼트 정도를 다룰 수 있었는데, 한 70년대 정도 되면 실험실에서 한 100만 배 혹은 그 이상의 에너지를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높은 에너지를 보니까 아까 볼 수 있던 길이보다 훨씬 짧은 길이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원자들을 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정도 짧은 길이에서는 새로운 어떤 구조가 나타나는데, 그 구조를 우리가 핵이라고 부릅니다. 핵의 크기가 대략 우리가 펨토미터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10으로 하면은 동그라미 15개 붙어 있는 분의 1미터 정도 되는 크기에서 원자 속에 있는 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자는 이렇게 큰데 핵은 그 안에 굉장히 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 전자가 붙어 있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점점점 높이면은 드디어 핵보다 그 내부에 있는 구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고 이렇게 실험에서 에너지를 점점 높여가는데, 지금 현존하는 가장 높은 에너지의 실험은 거대 하드론 가속기라고 부르는 LHC라고 부르는 가속기인데요. 이 가속기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한 1조 전자볼트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실험실에서 실제로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자연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까 핵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의 물리현상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쿼크 입자, 이런 입자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를 점점 높이면서 점점 작은 길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달하면은 새로운 구조를, 마치 우리 우주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신비가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에너지를 높여갔더니 한겹한겹 벗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그 LHC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소를 유럽에 있는 그 썬 연구소라고 부릅니다. 그 연구소를 가시면요, 꼭 거기를 들르셔야 되는데,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은 기념품 샵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아주 예쁜 티셔츠를 팔아요. 그 티셔츠를 보면은 여러 막 이상하게 생긴 수식이 써 있는데, 이 수식이 실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얻어낸 가장 정확한 물리학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식을 이해할 수 있으면 표준 모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네, 불확정성 원리를 따라서 우리 물리학이 발전한 순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10년대,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와서 우리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실험은 아까 말씀드린 거대 가속기, 거대 하드론 가속기 LHC입니다.
그러면 LHC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물리학이 뭐냐? 그 물리학을 우리가 표준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표준 모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 만물을 이루는 물질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가 입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 입자라고 부른 애들은 양자장의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물체, 대상, 물리적인 대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양자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표준 모형에서는 그래서 물질의 기본이 되는 양자장을 생각을 하고요. 어떤 양자장이 있냐 이런 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양자장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서로서로 만나서 어떤 일을 벌리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표준 모형이 해주는 일입니다. 네, 표준 모형을 이론으로 만들 때 물리학자들은 대칭성에 기반해서 이 이론을 만듭니다. 특히 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인 로렌츠 대칭성. 우리 카우스 강연의 지난 시즌에서 보니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거기서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로렌츠 대칭성과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로렌츠 대칭성. 그리고 또 물리학자들이 소위 내부 공간 혹은 게이지 공간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어떤 이론적인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서의 대칭성인 게이지 대칭성. 그래서 시공간의 대칭성인 로렌츠 대칭성. 그 다음에 내부 공간의 대칭성인 게이지 대칭성에 기반해서 표준 모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칭성에 기반해서 만든 이 표준 모형은 소위 재규격화가 가능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재규격화가 가능한 이론, 이렇게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니까 대체 무슨 내용이냐 전혀 감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어떤 이론이 재규격화가 가능한 이론이라면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자 이론 중에서 특히 재규격화가 가능한 이론이면 이 이론은 무한대로 정밀하게 계산이 가능한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 이론을 가지고 그 정밀도를 높여가려면 굉장히 많은 그 힘과 노력과 뭐 돈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이론 자체는 그 이런 멋진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표준 모형은 아까 게이지 대칭성, 로렌츠 대칭성 이런 게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재규격화가 가능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표준 모형 그 자체는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무한대의 정밀도를 가질 수 있는 이론이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드디어 우리가 양자장을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기본은 실제로는 양자장이다. 그러니까 양자장이 무엇이냐? 양자장은 온 우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제 옆에도, 여러분들 근처에도,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몸 안에도 모든 물리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양자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장들은 양자역학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허용해주는 그런 현상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진공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양자장은 막 요동을 칠 거고요. 양자 요동이라고 부르는 그 요동을 칠 거고요. 이 모든 성질들이 표준 모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20세기 물리학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21세기까지 오면서 검증된 물리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 물리학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의 기둥은 상대성 이론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양자역학입니다. 표준 모형은 이 둘 다에 기반하고 있고요. 상대성 이론이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 시공간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을 얘기해주는 이론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이 말해주는 건 무엇이냐? 물질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움직이냐를 설명해주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럼 시공간이 있고 그 안에 움직이는 물질들이 있고 이 모든 그 자연의 섭리와 현상들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따라야 되는 걸로 물리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만나면은
아주 중요한 물리 상수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빛의 속도, 광속도라고 부르는 그 값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그 광속도를 C라는 기호로 쓰기를 좋아해요. 광속도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광속도 일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칙 위에서 시 공간의 구조를 만들어주면 상대성 이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하면은 양자역학에서 가장 근본되는 원리가 무엇이냐? 저는 불확정성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확정성 원리는 운동량과 길이 혹은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도가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 부등식을 나타낼 때 에너지의 불확정도와 그 에너지를 재는 시간의 불확정도를 곱한 값은 어떤 근본 상수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의 한 가지 모습인데 이 근본 상수를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플랑크 상수를 여러 번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상수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빛의 속도 C라고 부른 거,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근본 상수인 플랑크 상수 H라고 부르는 거. 이 두 개의 상수들이 일단 물리 이론을 만들 때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물리량을 가지고 위튼 선생님, 여러분들 아마 에드워드 위튼 선생님 성함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인데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문명이라는 게 네 종류의 문명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문명이 뭐냐?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 중에 어떤 문명에 속하느냐? 이거를 아주 재밌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항상, 거의 항상 빛의 속도 비슷하게 막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매일매일 만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에너지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보통 물리학에서는 작용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체의 크기, 그다음 물체가 만들어내는 운동의 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만들어주는 기술해주는 물리량을 작용량이라고 불러요. 작용량을 재는 양자역학적인 근본 상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플랑크 상수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근본 상수는 빛의 속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근본 상수는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우리가 물체의 크기, 그 다음에 운동의 세기 뭐 이런 걸 표현해주는 작용량을 재는 어떤 근본적인 물리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굉장히 큰 물리 현상을 다루고 있으면 작용량이 큰 세상, 거시 세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플랑크 상수 근처로 아주 작아진 소립자의 세계로 내려가면 그 세계를 미시 세계 보통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크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는 우리가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또 잴 수가 있는데요. 빛의 속도는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난 근본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체의 속도를 재는 아주 근본적인 기준이 될 거예요. 이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 평상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 이러면은 유명한 야구에서 투수들이 던지는 그 공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얼마죠? 한 시속 100km 이 정도 던지면 굉장히 빠른 게 맞죠. 지금은 거의 뭐 160km 이렇게 160km per hour 이렇게까지 가는데 근데 그 속도를 빛의 속도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빛의 속도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 속도에 비해서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죠? 초속 30만 km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거나 KTX가 이렇게 빨리 달리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매우 느린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거시 세계에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빛의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명은 크면서 느린 그런 문명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런 문명은 어떤 물리학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냐면 고전역학을 발견하게 돼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뉴튼이 고전역학을 발견하는 게 제일 먼저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고, 그러니까 크기가 플랑크 상수의 근처에 있고 속도도 빛의 속도 근처에 있는 매우 빠른 입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명에서는 틀림없이 고전역학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타입의 물리학을 먼저 만나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고 그 다음에 빠르고 혹은 작고 또 느리고 그죠? 작고 크고 그 다음에 빠르고 느리고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총 네 가지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네 개의 문명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명의 타입별로 어떤 물리학을 먼저 발견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명은 뉴턴 역학을 먼저 발견했지만 어떤 문명은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견하고요. 양자역학은 아직 모르지만 상대성 이론을 아는 그런 문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양자역학은 아는데 상대성 이론은 모르는 그런 문명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그래서 뭐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역학, 그다음에 그 상대성 이론이 없는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빠르면서도 매우 작은 그런 현상까지 다룰 수 있는 그 세계를 가야 될 것이고 그 세계에서 나타난 물리학을 우리가 양자장 이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역사적인 인물들을 좀 넣어놨는데 혹시 제 얼굴도 보이시나요? 네. 네. 자, 고전역학 세계, 거시 세계면서 느린 세계를 다룬 물리학을 발견하신 분이 뉴턴. 그 다음에 빠르고 하지만 여전히 큰 물체를 다루는 물리학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작고 하지만 그렇게 빠르진 않은 현상들,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을 발견한 뭐 하이젠베르크, 플랑크, 뭐 보어, 슈레딩거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 가장 현대에 와서 발견한 미시세계와 빠른 물질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물리학을 다룰 수 있는 양자장 이론의 세계까지 우리가 도달한 거죠. 장이라는 개념이 먼저 필요한데요. 장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을 우리가 마이클 페르데이 선생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우한 집안에서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수학을 잘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물리학을 하는데 물론 방해가 됐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가진 직관과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 물리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서 장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어릴 때 자석을 갖고 놀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북극과 남극을 만들어내는 자석이고 그 근처에 철가루를 뿌리면은 이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이 공간의 분포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마이클 페르데이 선생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뭔가 이 자석에서 무엇인가 이 철가루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튀어나와서 반대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죠.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기보다 먼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석이 있는 공간에 무엇인가가 퍼져 있다. 이 퍼져 있는 무엇인가가 주변에 놓여 있는 철가루들을 움직여서 이런 특별한 패턴으로 놓이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 자석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 무엇인가를 자기력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자기력선이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장이라고 부르는 거에 아주 초기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마이클 페르데이 선생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기구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1800년대에 나온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지금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는 그 코일 안에 또 작은 코일을 이렇게 지금 움직일 수 있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보면은 작은 검전기라고 부르는 그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전선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코일들 옆에 보면은 작은
축전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코일에다가 축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주면 그 근처에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들도 아까 페러데이 선생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류가 흘렀더니 거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더라. 뭔가가 이 공간을 채우더라.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자기장들이 손을 가지고 또 다른 코일 안에다가 이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안에서 그러니까 공간에 퍼져 있는 자기장이 그 안에서 변화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자기장이 그럼 무슨 현상을 일으키느냐? 다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만들어서 다른 쪽에 갖다 놓은 검전기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그 검전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기다가 뭐 꼬마 전구를 갖다 놓으면은 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상상력이에요. 뭔가 공간에 퍼져 있는 자기장이라고 부르는 무엇인가가 있고 그것들이 변화하면서 또 전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전류를 형성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마이클 페러데이 선생님은 이런 현상을 이 실험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다 이해를 했지만 수학으로 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수학을 굉장히 잘했던 물리학자를 만나는데요. 바로 제임스 맥스웰이라고 부르는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은 페러데이 선생님하고 다르게 굉장히 수학을 잘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대학 다닐 때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셨는데 거기서 수학 시험을 보는 데서 전체 2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1등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지만 2등은 기억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분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페러데이 선생님의 그 논문들을 보고 이제 마음속에 그림을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를 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해놓고 나니까 좀 더 완벽한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특별한 형태의 수학으로 나타나야 물리학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총 4개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 빨간색 수식으로 쓴 거가 맥스웰 방정식이 진공에서 어떤 모양인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E라고 부르는 게 전기장, electric field를 표현해주는 이 장이고요. B라고 쓴 거는 우리가 자기장은 magnetic field니까 M이라고 쓰고 싶은데 역사적인 이유로 B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B인데 전기장과 자기장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있나를 표현해주는 수식이에요. 이 수식을 맥스웰 선생님이 쓰고 나서 딱 봤더니 이걸 조금 만져보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소위 파동 방정식을 만들게 되는데 물리학과 학생들은 이걸 대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딱 쓸 수 있는데 이 파동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이 파동의 전파 속도는 여기서 C라고 쓴 바로 그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수식을 발견한 맥스웰 선생도 이 C라는 값을 봤고요. C라는 값을 당시에 알려져 있던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빛의 속도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 그다음 자기장 이런 것들의 원리를 잘 물리학적으로 만들어놨더니 맥스웰이 만든 전자기 이론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드디어 빛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정체를 이해하는 게 19세기 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맥스웰의 물리학 원리를 통해서.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맥스웰의 이론 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숨겨진 대칭성이 있습니다. 아까 진공에서의 맥스웰 방정식을 보여드렸는데 잘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에 나타나는 그 관계가 굉장히 모양이 굉장히 예쁜 모양, 규칙적인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은 이거가 숨겨진 대칭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아까 C라는 숫자로 나타났는데 이건 상수기 때문에 어떤 그 관찰자가 어떤 물리 상태에서 재더라도 만약 관성계에 있기만 하면 속도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광속도 불변의 법칙인데 이것을 이런 그 광속도 불변의 법칙이 맞도록 시간과 공간을 재배열하는 그런 특별한 요구사항이 생긴 거예요. 이 요구사항이
바로 시공간의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대칭성을 로렌츠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 그 에미 네터 선생님이 대칭성하고 불변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보인 아름다운 수학이 있는데, 이 수학도 실은 이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한 빛의 속도가 일정한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려면 소위 불변 길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불변 길이를 만들어주는 주기 위해서는 그 불변 길이 안에는 아주 숨겨져 있는 어떤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칭성이 다름 아니라 로렌츠 대칭성입니다. 로렌츠 대칭성은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같은 물리 현상을 봤을 때 어떻게 서로 자기가 관찰한 양을 다른 사람이 관찰한 양이랑 비교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원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근본 물리학은 바로 로렌츠 대칭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동시에 필요한 무엇인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양자장 이론이다, 이런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제대로 합쳐보자, 합치면 무엇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상대성 이론은 아까 빛에 대한 이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들어오셨지만 양자역학적인 어떤 원리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와 질량이 실은 등가, 서로 같은 물리량이다 라는 사실인데요. 이걸 다른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에너지가 질량의 근원이다. 질량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고전 역학에서는 질량은 그냥 관성의 크기입니다. F는 ma 할 때 나오는, 같은 힘을 줬을 때 얼마나 큰 가속도가 발생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양이 질량이고,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질량이 또 중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근원이 됩니다.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그 근처에는 강한 중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 관성과 중력을 만들어내는 이 현상의 근원이 무엇이냐를 알아내보면 그게 실은 에너지였다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의 근원을 에너지로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발생하는 동안의 시간도 정확히 잴 수가 없습니다. 이 양들은 서로 불확정적인 원리로 어떤 부등식으로, 부등식이 만족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 에너지를 정확하게 재고 싶으면 시간에 대한 불확정도가 점점점 커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확히 재고 싶으면 에너지에 대한 불확정도가 점점점 커져요. 이런 불확정성 원리가 양자역학의 아주 근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에너지가 실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혹은 질량을 만들어내는 것의 근원이다 라는 게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양자역학에서는 그 에너지라는 게 실은 불확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재냐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양이다 라는 걸 지금 배운 거예요. 이 둘을 그럼 합쳐보자. 합치는 일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직접 그린 건데, 이렇게 꾸불꾸불한 게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이 진공에서 그 양자가, 양자장이 요동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양자장이 진공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요동을 합니다. 소위 양자 요동을 하는 거죠. 불확정성 원리가 말해주는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동은 짧은 시간 동안에는 큰 요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모양이 그런 식으로 진동을 계속합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우주는 양자역학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때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요동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이런 걸 허용하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요동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하나 그려본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큰 양자 요동이 나타났다. 또 그 옆에도 요동이 있는데, 이 요동은 시간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지만
그때 에너지의 요동은 좀 크지 않은 그런 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요동이 어떤 특별한 기준점을 넘어서 큰 요동으로 나타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가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건데요. 특히 어떤 기준을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전자의 질량의 두 배, 그 전자 질량 두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도 더 큰 요동이 발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물어봅시다. 일단 양자 요동은 이런 걸 허용해요. 그리고 때때로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자 요동이 전자의 질량의 두 배보다 크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상대성 이론이 말해준 바와 같이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둘은 동등한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쌍생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양자 요동에서 그 요동이 충분히 커서 물질 입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자만 발생할 수 없냐? 전자는 근데 전하가 있어요. 전하량은 그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 하나만 만들어낼 수는 없고 양자 요동에서 그와 동시에 전하량이 반대인 또 다른 입자도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입자들을 우리가 반입자, 전자의 반입자는 반전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전자와 반전자가 동시에 생성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앤서니 Z라는 선생님이 쓴 양자장 이론 책에서 따온 건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양자장 이론, 지금 이제 양자장이 요동을 하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혹은 또 사라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이론은 예전에 우리 불교에서 말했던 생자 필멸과 해자 정리의 현상을 표현해주는 물리학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자장의 요동에서 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은 그 반대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입자들이 만나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서 에너지 혹은 빛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입자들이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한다면,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큰 에너지가 어떤 공간 속에 쌓이게 되고 그 큰 에너지가 또 새로운 종류의 입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빛뿐만 아니라. 그래서 입자 가속기에서 하는 일들도 가만 생각을 해보면 입자와 반입자를 혹은 입자와 입자를 굉장히 큰 에너지로 충돌시키고 충돌시켰을 때 그 사이에 큰 에너지가 쌓이고 그 큰 에너지가 질량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무거운 입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비슷한 현상을 우리가 가속기 실험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양자장 이론에서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입자의 개수가 보존이 되는 그런 양이 아니다. 입자의 수는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성되거나 또는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자장 이론이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상대성 이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양자 요동을 쳐도 여전히 입자는 입자로 살아있을 텐데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합쳐주면 양자장 이론이 나타나는데 양자장 이론에서는 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양자장의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학을 좀 써서 설명을 할 텐데 양자장에서는 일단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 현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전자는 우리가 입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자의 가장 근본 원리는 뭐냐? 전자를 만들어내는 양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장이 온 우주에 퍼져 있는데 어떤 요동을 치다가 조건을 만족시키면 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양자 요동이 클 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자라고 말하는 그 입자들은 결국은 양자장이 만들어내는 양자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들은 전자가 반전자와 만나면 또 다른 입자들로 바뀌는 이런 쌍소멸 현상도 막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수가 막 바뀔 수 있는 이런 거가 양자장 이론이 설명해주는 우리 세상입니다. 지금 요거는 양자장 이론을 가지고 와서
실제 진공이 어떻게 요동하는지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을 해서 보여준 시뮬레이션인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덩어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양자장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요동이 충분히 크면 입자라고 부르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요동이 작으면 그냥 진공이 가진 에너지로 나타나고 그래요. 양자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모든 전자는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되는 전자를 만들어내는 양자장이 있고 그 양자장의 요동에서 전자가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위치와 그 태어나는 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만들어진 전자의 모습들은 완벽히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양자장이 없이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에요. 다른 입자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양자장에서 태어난 전자들은 당연히 같은 모양을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모형에서는 몇 개의 근본 양자장만 있으면 그 양자장으로부터 모든 입자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자들이 또 다른 그 입자로 다 따로따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표현해준 양자장 하나, 그 다음에 쿼크를 설명해주는 양자장 하나 이런 식으로 근본 양자장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난관인데요. 자, 표준 모형에서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 이론을 게이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대칭성을 포함하는 이론을 게이지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론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공리를 해보고 게이지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힌트를 좀 얻은 게 바로 댄스 파티였습니다. 자, 여기서 댄스 파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일단 그룹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뭐 6개 그룹이 있는 거죠. 우리 여기에 이제 여러 팀이 있다. 그런데 이 게이지 이론은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소그룹마다 어떤 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텐데 그래야 전체가 군무가 되겠죠. 그 룰들이 이제 각자마다 각 그룹마다 이제 룰을 갖고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한 그룹에서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 군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옆에 팀도 같은 식으로 변해져야 돼요. 그리고 옆에 팀이 변하면 또 그 옆에 팀도 같은 식으로 움직이도록 변해야 돼요. 즉, 어떤 작은 지역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규칙인데 그런 식으로 이 양자장이 움직이는 방식을 조금 바꿔주면 그 정보가 주변으로 흘러가서 주변의 양자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전파해서 더 멀리 그 정보가 흘러간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게이지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규칙이 그러니까 이 댄스 팀이 움직이는 그 춤추는 방식이 한 군데서 바꿔주면 이게 옆으로 쭉 전파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파시켜줘야 이 전체가 원래 우리가 원했던 그런 대칭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식으로 써보면 이제 여기 이제 양자장이 있어요. 양자장은 온 공간에 퍼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점에서 그 양자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줘요. 그러면 이 전체가 그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룰을 따라야 한다면 여기서 바꾼 그 조금 변화시켜준 그 변화가 옆으로 전파해가는 어떤 그런 매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 매개가 바로 힘을 전달을 시켜주는 게이지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군데서 조금씩 변해주는 게이지 변환을 시켜주는 거를 그 정보를 전달시켜줄 수 있는 그 매개체를 게이지 입자라고 부르고 그 게이지 입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전파시켜주면서 운동량을 전달하거나 혹은 이쪽에서 또 받아오거나 이런 일이 가능해져서 결국 물체들 사이에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량이 서로 만약에 당기는 식으로 운동량을 매개를 해준다면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만약에 서로 밀어내는 식으로 작용한다면 척력이 작용하겠죠. 얼음판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섰어요. 내가 야구공을 던져요.
이 야구공을 우리가 게이지 입자라고 해봅시다. 내가 어떤 규칙을 바꿨는데 이걸 옆으로 전달시켜주는 입자인 거죠. 이걸 던졌는데 이 야구공이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움직이겠죠. 이걸 받는 사람은 운동량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려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을 잘 모아보면 두 입자들 사이에 서로 청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게이지 대칭성을 포함하는 이론에서는 입자들 사이에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에서 뭐 세 가지 근본, 네 가지, 세 가지 그 자연계의 근본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본 힘을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있고 그 매개체가 주어져 그 매개체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가 바로 게이지 대칭성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모형에서도 특별한 게이지 대칭성을 요구를 하고 이 게이지 대칭성 때문에 힘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다양한 게이지 대칭성이 존재를 하는데 자연계에 발견되어 있는 유명한 게이지 대칭성 중에 하나가 전자기 힘을 매개해주는 게이지 대칭성입니다. 수학적으로 U1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U1 게이지 대칭성이 있을 때 그때 들어오는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를 우리가 빛 입자 혹은 광자라고 부릅니다. 이 광자가 전하들 사이에 힘을 매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하가 주어졌을 때 게이지 변화를 하는 거가 이 어떤 그 지점에서 게이지 변화를 하는 거가 전하가 주어져 있으면 게이지 변화를 하는 방식이 결정이 되고요. 그게 옆으로 전파하는 게 빛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전자기학을 설명을 해줍니다. 게이지 대칭성은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그 힘을 매개하는 게이지 대칭성은 아까 U1이었는데 이번에 SU2라고 불러요. 2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아, 윗집과 아랫층이 있구나. 윗집과 아래층이, 아랫집이 있는데 이 집 윗층과 아래층 사이에 힘을 전달해주는 방식을 결정해주는 게 SU2라는 특별한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층과 아래층이 있는 두 집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둘 사이에 상호작용을,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려면 윗집에서 윗집으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그죠? 혹은 이쪽 윗집에서 윗집으로,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가능하니까 총 네 가지 가능성으로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오는 거를 다 합해주는 이걸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가능한 힘의 경우를 다 합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 변화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거 한 가지를 빼고 생각을 해보면 총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윗집과 아래층을 연결해주는 힘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SU2라고 부르는 특별한 게이지 대칭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때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총 세 종류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세 종류의 입자들을 W입자, 그 다음에 Z입자라고 부르는데요. W입자는 두 개가 있어요. 전하가 양의 전하를 가지는 W입자와 음의 전하를 가지는 W입자. 그래서 총 세 개의 그 약한 상호작용을 전달해주는 힘이 존재를 합니다. 자연계는 세 집, 그러니까 세 층짜리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집으로 되어 있는 세 층을 가지고 힘을 전달하는 이 구조를 설명해주는 수학에서의 게이지 대칭성은 SU3, 3이라고 부르는 구조인데 이 3은 세 개를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아까랑 비슷하게 세 개와 세 개가 서로 이렇게 막 섞어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총 아홉 개가 존재할 수 있죠. 3 곱하기 3. 근데 몽땅 다 가는 거는 아무 변화도 안 일으키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빼고 나면 총 8개의 가능성으로 서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8개가 바로 글루온이 8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8개입니다. 그리고 이 3개가 세 집이 있다고 했는데 이 집에 주소를 붙이는 거를 우리가 색깔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강한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이 이론을 양자 색깔 역학이다. Quantum Chromodynamics다.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그렇지만 이 색깔은 당연히 우리가 보는 이 가시광선에서 만들어내는 색깔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세 개가 세 개로 이렇게 서로서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쿼크들은 세 종류의 색깔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다른 쿼크들은 세 개가 서로서로 이렇게
게이지 입자인 글루온 입자를 통해서 힘을 전달받을 수 있다.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바로 강한 상호작용입니다. 강한 핵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준 모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게이지 힘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U1이라고 부르는 전자기 상호작용을 해주는 힘, SU2라고 부르는 약한 핵력을 상호작용 전달해주는 힘, 그 다음에 색깔 힘이라고 부르는 강한 상호작용을 설명해주는 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게이지 대칭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져 있죠. 네,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양자 저항 이론의 토대에서 또 이번에는 양성자 내부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양성자 내부에는 쿼크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쿼크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색깔의 쿼크들이 막 존재를 할 수가 있고 이것들 사이를 전달시켜주는 게이지 입자인 글루온 입자가 이 그 쿼크 입자들을 묶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성질, 그 결과로 이 쿼크 입자들이 함부로 밖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고 어떤 공간 안에 뭉쳐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양성자 질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거의 정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약한 핵력과 전기력이 원래 근원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힘이었는데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다른 힘으로 분화했다라는 게 표준 모형이 가지는 또 한 가지 성질입니다. 여기서 게이지 대칭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약한 핵력을 만들어주는 SU2와 그 다음에 전자기력과 관련이 있는 그 U1이 원래 그 같이 살고 있었는데 힉스가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힉스 입자가 실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이 대칭성 전체를 갖고 있게 만들지 않고 일부만 살아있게 만드는 게 힉스 메커니즘의 핵심이거든요. 이 대칭성 전체가 살아있지 않고 일부만 남게 하는 이런 것을 대칭성이 자발적으로 깨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전기 양력은 전기력과 약한 핵력으로 분화가 됩니다. 약한 핵력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힘이 짧은 거리에만 작용하는 힘이고요. 전자기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긴 거리에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거리만 작용하는 이유는 원래 그 게이지 대칭성이 있었는데 이 대칭성이 힉스 입자를 통해서 힉스 저항을 통해서 그 깨어지면서 자발적으로 깨어지면서 그 효과가 입자를 무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즉 게이지 입자들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힉스 입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결합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힉스 입자의 영향으로 점점점 질량을 크게 가집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을 세게 하는 입자들은 아주 무거운 입자가 되고요.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을 약하게 하는 입자들은 가벼운 입자가 돼요. 아예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들은 질량이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포톤 같은 경우, 빛 입자 같은 경우는 힉스 입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빛은 질량이 없고 먼 거리로 날아다닐 수 있지만 게이지 입자들 중에 W입자, G입자로 부르는 입자들은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을 세게 하면서 질량을 많이 획득하고 그래서 힘을 멀리 전달시키지 못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연을 설명하는 표준 모형에서는 입자들이 실은 양자 저항의 어떤 표현이고 그 다음에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는지가 결정이 돼 있고 그런 특별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알고 있을 때 실제 발생하는 실제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겠냐? 예,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드리는 첫 번째 과정을 하나 여기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파인만 선생님의 1949년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실선으로 양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이 실선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전자들입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지금 위쪽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그림에서 특별한 점은 그 중간에 뭔가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하는 게 이 둘을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꼬불꼬불하는 이 선이 표현하는 게 바로 게이지 입자가 전자와 전자 사이를
매개하고 있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물리학자들은 뭘 하냐?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양자장 이론을 잘 정립하고 나면 이론 틀로 딱 쓸 수가 있고 그 이론 틀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잘 쳐다봤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서로 청력이 작용한다 라는 현상을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실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밀하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그림은 또 다른 종류의 파인만 다이어그램, 파인만 그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를 하면서 전자와 중성미자를 내놓는 그 현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베타 붕괴라고 불러요. 이 베타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핵이 다른 핵으로 변환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이게 별이 빛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U쿼크와 다운쿼크들이 U라고 쓴 쿼크들하고 D라고 쓴 쿼크들이 있는데 그 쿼크들이 아까 위층, 아래층 했을 때 업 쿼크하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 다운 쿼크를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중성자 안에는 두 개의 다운 쿼크가 살고 있고 한 개의 업 쿼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성자 안에는 두 개의 업 쿼크가 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다운 쿼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변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거기서는 하나의 다운 쿼크가 업 쿼크로 변환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층, 위층에서 뭔가 변환해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그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W라고 꼬불꼬불한 선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선이 바로 W입자, 그 약한 상호작용을 전달해주는 그 입자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시간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중성자가 쭉 움직이다가 하나의 다운 쿼크가 업 쿼크로 변하면서 W입자를 하나 내놓고 W입자가 이번에는 이쪽에 새로 붙은 입자들이 뭐냐면 전자와 중성미자인데요. 전자와 중성미자도 업 쿼크와 다운 쿼크의 관계랑 똑같이 위층에 살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중성미자라고 부르고요. 아래층에 살고 있는 입자를 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W입자를 통해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변하고 이쪽에서는 전자와 중성미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이 바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붕괴를 하면서 중성미자와 전자를 내놓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도 표준 모형을 통해서 엄밀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이제 가장 최근에 중요해진 그림인데 LHC 실험에서 힉스 입자가 발견되는 과정을 파인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아까와 다르게 시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보면은 두 개의 양성자가 충돌을 하고 있고요. P라고 부른 게 프로톤 양성자들인데 충돌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사이에 글루온 입자들이 튀어나왔고요. 꼬불꼬불하는. 그 다음에 뭔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거운 그 쿼크 입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입자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글루온이랑 상호작용을 하려면 쿼크여야 되고요. 색깔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무거운 입자인 탑 쿼크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탑 쿼크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여기 보면 H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H가 다름 아니라 힉스 입자예요. 그래서 이 글루온이 나와서 탑 쿼크가 양자 요동을 치면서 탑 쿼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그것 그 탑 쿼크를 통해서 힉스 입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힉스 입자가 이번엔 다시 또 날아가다가 다시 탑 쿼크의 그 삼각형을 통해서 이번에는 포톤이랑 붙어 있는 그 과정이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이 과정이 설명하는 게 뭐냐? 양성자와 양성자가 충돌을 하면서 힉스 입자를 만들고 힉스 입자가 빛 포톤 입자 두 개로 붕괴하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파인만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파인만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우리가 엄밀하게 이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 확률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한 검증이 LHC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이벤트를 표현해주는 이벤트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록색으로 쭉쭉 뻗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빛입자, 포톤 입자들이에요. 그 중간에 들어있는 과정들을 잘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힉스로부터 나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축은 그 포톤 입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보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점점점 작아지는 게 지금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그 중간에 살짝 볼록한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힉스가 있다는 증거예요. 요 근처에 특별한 포톤의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가 그 사이에 태어난다면 그 태어난 새로운 입자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거가 바로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치를 정확히 알면 힉스 입자의 질량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LHC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힉스 입자를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LHC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최근에 그 LHC 실험에서 중요한 두 개의 디텍터가 CMS 또는 아틀라스라고 부르는 실험인데 거기서 얻어낸 실험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 중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림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른쪽 그림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가로축은 입자의 질량을 표현하고 있고요. 세로축은 그 입자와 힉스 입자가 얼마나 세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상호작용의 세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으로 위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힉스 입자와 더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거고요. 가로축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무거운 입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힉스 입자와의 상호작용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 입자가 더 질량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준 모형이 만약에 맞다면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되냐면 반드시 선형으로 일직선 위에 딱 놓여야 됩니다. 두 개가 비례하기 때문에. 근데 실험 결과를 보시죠. 보시면 어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탑 쿼크. 우리가 발견한 입자 중에 가장 무거운 탑 쿼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W 입자, C 입자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입자인 B 쿼크, 그 다음에 타우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가면은 뮤라고 써있는 입자가 있는데, 뮤라고 써있는 입자는 뮤온이라고 부르는 입자예요. 얘는 전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있는데 무거운 입자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선형 위에 있나요? 거의 완벽하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도 표준 모형이 게이지 대칭성과 양자장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표준 모형이 엄청나게 잘 맞는 실제 우리 물리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검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21세기 2023년에 와서 사실은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2021세기 초반에 와서 인류는 드디어 표준 모형의 완성을 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자연을 설명하는 근본 물리학이 표준 모형이다. 양자상 이론에 기반하고 있고 게이지 대칭성에 기반한 이 이론인 표준 모형이 맞는 이론이다 라는 검증했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 입자의 를 만들어주는 근본 12개의 입자를 다 발견했고요. 그리고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 W 입자들, 그 다음에 글루온 입자, 그 다음 포톤 입자 이런 거 다 발견했고요. 힉스 입자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을 결정해주는 이론에서 바꿀 수 있는 숫자가 18개가 있어요. 이걸 18개의 자유계수라고 부르는데 이 18개가 다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우리는 이제 자신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다. 적어도 1조 전자볼트에 이르는 그 에너지까지 우리 자연을 들여다보면 표준 모형이 맞는 이론이다.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좋은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발견했으면 만족을 해야 될 텐데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아름답고 아까 뭐 그 재규격화 가능한 이론이고 다 모든 멋진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법도 한데 만족하지 않아요. 왜 만족하지 않는지가 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 모형이 그래서 물리학의 끝인가? 아니다. 아마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거의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우리 주기율표가 아까 100몇 개가 있었는데 그게 3개의 입자로 줄었죠. 그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새로운 종류의 입자들이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발견된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중성미자가 1세대 입자라면 똑같은 카피가 두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입자들, 2세대 입자들, 3세대 입자들 이런 게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왜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지? 그냥 이론으로 보면 반복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를 그 물질 입자, 페르미 입자들의 세대 문제라고 부릅니다. 왜 세대가 있냐? 세 개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네 번째 세대도 있냐? 그죠? 1세대, 2세대, 3세대가 발견됐으니 네 번째도 있냐? 그런데 LHC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 중에 하나가 네 번째는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없다. 세계가 끝이다. 그러면 정말로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겠죠. 왜 3? 왜 세계, 세대냐? 왜 반복되고 있냐?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학 실력으로는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험을 그 LHC 실험도 했지만 우주를 바라보는 실험도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엄밀하게 관측을 해가지고 우주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꽤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됐거든요. 그걸 해봤더니 표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위 원자들은 전체 우주 에너지의 불과 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건 아주 최신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0년 이상 열심히 달려와서 만들어낸 표준 모형이 아름답고 멋지고 뭐 다 실험이랑 잘 맞고 다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는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가 뭐냐라는 엄청나게 큰 질문이 남아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우주가 초기 아주 초기에 태어났을 그 무렵에 급팽창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특히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쳐다봤을 때 우주 배경 복사 안에는 만약에 이런 급팽창이 없었다면 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우주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되게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그렇다면 이 비슷한데 또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빨간색 부분하고 파란색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도의 요동입니다. 온도가 살짝 높은 데도 있고 살짝 낮은 데도 있다. 우주 배경 복사 자체는 2.7K로 거의 비슷한데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은 데가 있다. 이 높이 차이는 한 10만 분의 1 정도 돼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이 그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가 어디서 온 거냐? 이 점점점들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리학자들이 내놓는 답은 급팽창을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던 그 입자가 양자요동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초기 우주에 양자요동을 했던 것들이 우주가 급팽창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이 요동의 크기가 인플레이트 해가지고 커져가지고 그 크기가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볼 수 있는 큰 사이즈로 나타났고 그게 우주 배경 복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죠. 급팽창을 누가 일으켰냐? 그리고 급팽창을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떤 성질을 가진 애가 살았었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도 표준 모형 내에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급팽창이 있었다면 양자요동이 커지면서 이런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요동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게 있어야 지금 우리 우주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라는 거가 질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아까 양자장이 요동을 치면서 입자와 반입자가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니 입자가 나타나면 반입자도 같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입자의 개수와 반입자의 개수가 똑같아야겠죠. 태어날 때 항상 같이 태어나니까.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입자예요. 우리 그 반에 반입자 친구가 있지 않아요. 걔가 있다면 뭔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갑자기 막 학교가 폭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입자만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 비대칭성이 있다. 둘이 똑같지 않고 좀 뭔가 다른 게 있다.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표준 모형 내에서는
딱히 좋은 답이 없어요. 이것, 그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비대칭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질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 모형은 그런 성질들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갖고 있긴 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만큼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게 표준 모형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힉스 입자를 우리가 발견해서 힉스의 양자장이 어떤 모양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지도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표현해 주는 게 힉스 장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에서는 그 힉스 장의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낮은 데서는 그 포텐셜 에너지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공이 되면 그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곳이 진공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보다 좀 높은 데 있으면 진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데 있는 게 진공인데 지금 요 우리가 좀 실험을 통해서 LHC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진공이 어디냐면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낮은 부분이 하나 보이시죠. 예, 거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근처는 우리가 측정을 했는데 더 높은 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증가할 것이냐 아니면 증가하다가 말 것이냐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은 현재는 모릅니다. 네, 우리가 힉스 입자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힉스 입자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가 안정한 우주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살아도 되는 우주인지 아니면 혹은 우리 우주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뭔가 찢어지거나 붕괴해버리는 이런 우주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 실험 결과를 엄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답이 되게 애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좀 살다가 죽을 가능성도 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실험 결과예요. 우리 지금 현재 실험 결과가 그 답을 정확히 못 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만약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가 안정한 우주가 아니라 또 다른 더 안정한 우주가 존재한다면 양자역학은 반드시 우리 우주가 그 우주로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양자역학적인 소위 터널링 효과를 통해서. 근데 요게 더 낮은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현재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위치를.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이 표현하는 게 초록색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 우주가 안정한 우주인 거고요. 빨간색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 우주가 확실히 불안정한 우주예요. 근데 지금 실험 결과는 노란색 근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노란색이 초록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지금 되게 애매해요. 이거를 실험으로 엄밀하게 결정하는 게 또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모형에서 나타난 또 성질 중에 하나가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량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전자와 양성자의 전하량은 그 크기는 정확히 같고요. 부호만 반대예요. 보통 전자가 음의 전하를 가진 입자로 생각을 하고 양성자는 이제 양의 전하를 가지는데 양성자랑 전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자들이잖아요. 양성자들은 쿼크로 만들어진 입자예요. 전자는 그냥 전자예요. 근데 이것들이 만들어낸 전하량이 굳이 정확히 같은 양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모형 내에서도 그냥 우연히 그래 밖에 대답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모형이 끝이 아니라 실은 더 기본적인 물리 법칙이 있어서 쿼크들의 물리학하고 전자들의 물리학을 합쳐주는 보다 근원적인 물리학이 있을 것 같다. 이거 그 전하량에 대한 거가 아주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토대로 소위 대통일 이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온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더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표준 모형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리가 양자장 이론이고 게이지 이론이고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 이론에서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관찰이에요. 소위 질량 간극이 있는 것 같다. 0의 에너지로부터 연속으로 쭉 에너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0의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뚝 뛰어서 양의 에너지가 있다. 질량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관찰이거든요. 지금 우리 표준 모형을 보면 확실히 그래요. 정확히 0이거나 아니면 거기서부터 이제 뚝 뛰어서 어떤 값이 있지 중간에 쭉 그 질량, 연속적인 질량을 가지는 그런 입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게 그 클레이 재단에서 제시한 100만 물짜리 수학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표준 모형의 그림을 그려드렸고, 표준 모형이 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큰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 물리학은 아주 넓은 범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핵 크기의 만분의 1, 그래서 쿼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보고요. 멀게는 우주 전체 크기,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 크기를 봅니다. 이 넓은 크기를 보는데, 근데 우리가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물리학을 도달하게 된다면 더 작은 길이를 볼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서 더 멀리를 본다는 것은 사실 더 과거의 우주를 보는 거거든요. 빛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을 양쪽으로 이렇게 쭉 펼쳐보면 더 작은 크기, 더 과거로 가게 될 텐데 이 둘이 사실은 한 점에서 만나죠. 우주는 굉장히 작은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 우주로 가면은 아주 초기 우주로 갈 것이고 그때 우주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모형을 계속 발전시키고 우주를 쳐다보는 관점을 늘려가면 우리는 결국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대답하는 데 도전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지금 코크하고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따분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근원을 찾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는 말을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후세에 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물리학 지식을 해라. 그럼 뭐라고 했냐면 파인만 선생님은 원자론이다. 그런데 그 원자론의 현대적인 버전을 생각을 해보면 표준 모형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가장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표준 모형 자체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에너지 유동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 쌍생성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항상 일정 크기 이상의 에너지 유동이 일어나면 쌍생성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쌍생성이 일어날 때 꼭 한 번에 한 개의 입자와 한 개의 반입자만이 생성되어야 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혹시 답을 이미 아시나요?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게 쌍생성이 되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실제로 쌍생성이 일어나는 어떤 확률이 존재를 하고 이게 확률은 0과 1 사이 어디에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걸 답을 할 수 없고 확률적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은 물론 실험을 통해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쌍생성을 하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적어도 입자와 반입자의 질량의 합보다는 에너지 요동이 커야지 그게 가능한데 그 다음이 또 가능하려면 에너지 요동이 더 커서 예를 들어 입자 4개가 만들어지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확률적으로 그럼 4개가 입자 반입자 입자 반입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LHC 실험에서도 보면은 입자들 충돌시켰을 때 거기 여러 입자가 동시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예, 답은 예,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표준 모형의 발견과 발전에는 대칭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실 때 표준 모형 너머에 어떤 이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표준 모형 너머에 어떤 이론을 발견할 때도 대칭성이 똑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전자와 양성자가 전하량이 서로 크기가 정확히 같고 그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통일 이론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 대통일 이론에서는 쿼크 입자들하고 전자 입자들, 이걸 렙톤 입자로 부르는데 이런 입자들이 실은 어떤 한 종류의 입자로부터 분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게 아예 뭐 5층짜리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쿼크와 렙톤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이론도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대칭성이 그 5층에 해당하는 대칭성, 그래서 SU5 타입의 대칭성이 아주 그 대통령 이론의 그 대표적인 이론으로 지금 그 제시가 된 바가 있고요. 근데 불행히도 지금 SU5의 그냥 이론은 우리 자연이랑 맞지 않다고 지금 결론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코크와 렙톤을 이렇게 우측으로 다 묶어놓고 봤더니 이번에는 코크들이 렙톤 입자로 이렇게 분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5층과 5층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말은 예를 들어 양성자가 그 전자의 반입자인 반전자로 분개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우주에서 그런 경우를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거가 아무튼 SU5는 아닌 것 같고 이거보다 좀 다른 이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여기서도 그 대통일 이론을 얘기할 때도 항상 대칭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지 입자의 전파를 설명해 주실 때 댄스팀의 군무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때 한 그룹이 춤추는 방식을 바꾸면은 다른 그룹도 춤추는 방식을 바꿔서 뭐 이런 형식으로 전파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최초로 춤추는 방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요인은 무엇인가요?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그 게이지 이론의 핵심은 최초에 왜 이게 발생했냐라기보다는 만약에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 그 변화가 발생한 것을 전달해주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게이지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 이유가 뭐건 일단 발생을 했다면 그것은 게이지 대칭성으로 묶여있는 이 전체 이론의 전체 그 이론 틀 안에서 반드시 그 정보를 다른 곳에 전달을 해줘야 같이 춤을 출 수 있다. 그거에 오히려 가깝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팀이 룰을 바꾸는 거가 실은 얼마든지 가능할 또 확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안에서 이 장이 이렇게 쭉 양자장이 퍼져 있는데 어느 한 점에서 뭐 이유가 뭐건 양자역학적인 효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변화가 다른 곳에도 전파가 돼야 된다라는 게 게이지 이론의 핵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변화가 없는 우주가 훨씬 이상한 우주예요. 진공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네, 교수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그 게이지 이론을 설명해 주실 때 댄스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국소적 게이지 변화로 대칭성이 깨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게이지 입자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대칭성이 깨졌다가 다시 대칭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이긴 해요.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 게이지 대칭성이 있고 게이지 입자가 있어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 구조가 게이지 대칭성 안에 들어있는 구조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을 제대로 하기는 좀 사실 힘들지만 이 게이지 대칭성이 정확할 때는 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입자가 반드시 질량이 없어야 된다는 게 또 양자역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게이지 대칭성이 깨졌다라는 얘기는 사실 어떤 얘기에 더 가까우냐면 이 정보를 전달해주는 입자가 질량을 획득하는 과정이랑 훨씬 더 비슷해요. 만약에 이런 그 댄스 팀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공간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풀장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 풀장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뭔가 그 아까랑 다른, 그러니까 그냥 그 빈 공간에서 할 때랑 다른 좀 다른 게 느껴지겠죠, 그죠? 특히 한쪽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를 저쪽 팀에 전달할 때 뭔가 물속을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 물론 이 게이지 입자의 성질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물을 통해서 간다면 뭔가 이게 물 때문에 이 정보 전달이 바로바로 안 되고 좀 영향을 받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치 게이지 입자가 질량을 획득해서 전파하는 그 거리가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지 못하고 짧은 거리만 전달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힉스 메커니즘하고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게이지 대칭성이 깨질 때 게이지 입자들이 마치 그러니까 그 힘을 전달해주는 물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힉스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꿀을 막 타요. 그러면 물이 막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입자들은 그 꿀의 영향으로 뭔가 움직임이 느려지고 뭔가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게 마치 질량을 획득하는 거랑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아주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게이지 대칭성이 깨지는 거는 게이지 입자가 질량을 획득하는 거랑 유사한 거고 그 결과는 대칭성이 새로 생기고 뭐 이런 과정은 아니고 다만 게이지 힘이 전달하는 거리가 그 짧아지는 그런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연에서 그 자연적인 진공의 양자율 도움으로 인해서 입자가 쌍생성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실험실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인공적인 셋업이나 상황에서 그걸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황은 그 LHC 실험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그 입자들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입자와 반입자가 예를 들어 LHC 실험뿐만 아니라 뭐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하거나 혹은 입자와 입자가 충돌하거나 그래서 작은 공간 안에다가 뭔가 그 큰 에너지의 그 에너지가 쌓이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보면은 양자역학적으로 그 에너지들이 입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확률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쌍생성에서 생기는 입자들의 종류도 사실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쌍생성을 기다리면 이제 입자들은 이미 사라졌죠. 입자, 반입자 충돌해서 그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양자 요동의 효과로 만들어지는 입자들이 원래 처음에 충돌했던 입자들보다 훨씬 무거운 입자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LHC 실험하기 전에 그 미국에서 하던 실험이 Fermilab이라는 데서 실험을 했었는데 테바트론이라고 부르는 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양성자랑 반양성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입자와 반입자가 충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입자들은 소멸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쌓여있는 어떤 에너지가 양자역학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탑 쿼크가 쌍으로 생성되는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충돌하는 그 입자들은 양성자들이니까 한 전자볼트로 하면 한 10억 전자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질량이. 근데 거기서 만들어낸 탑 쿼크는 그 에너지보다 적어도 한 200배 가까이 무거운 그런 입자들을 막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만들 수 있고 지금 실험에서 그런 것들을 그 컨트롤 하면서 많이 그 확인을 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의 불안정성 파트에서 이제 힉스장의 포텐셜이 스테이블한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메타 스테이블 해가지고 뭐 다른 우주로 붕괴할 수 있을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우주에 뭐 힉스장 말고 다른 필드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필드들은 정말로 그러면 스테이블에서 베큐 스테이트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거를 뭐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실험적인 방법들은 있는지 아니면 이미 검증을 했는지 이런 여부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하신 질문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힉스가 한 종류냐 아니면은 여러 종류냐 일단 그런 질문으로 일단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힉스들도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힉스들이 만들어낸 포텐셜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진공이 맞냐 이런 질문일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의 답은 다른 힉스가 있다면 이 다른 힉스들은 질량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도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다른 힉스의 이론을 세웠어요. 그래서 힉스가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이런 경우를 만들어 놓고 이런 그 특별한 그 힉스 모델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LHC 실험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에 따르면 제일 무거운 입자인 탑쿼크까지는 발견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입자는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에너지 윈도우 안에서는 그러니까 1조 전자볼트 근처까지는 새로운 입자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결론이고요. 그걸 토대로 훨씬 더 무거운 입자들이 있다면 걔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우리 힉스랑 비슷한 이런 입자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근처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 힉스들 말고 또 다른 입자들은 어떠냐? 예를 들어 전자는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우주의 안정성을 따져보는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거는 스칼라 입자들만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페르미 입자들도 막 뭉쳐가지고 보존이 돼가지고 그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수가 있으나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다른 힘이 또 필요할 거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스칼라 입자들만 이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주의 안정성하고 관련 있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힉스는 일단 또 다른 힉스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또 다른 힉스는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겠죠. 훨씬 큰 에너지의 실험을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실험 실력까지는 못하고 더 다른 실험을 해봐야 될 거예요. 예, 일단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현재까지 우리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표준 모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강연에서는 양자역학을 토대로 더 새로운 물리학, 촉근 이론을 토대로 우리 우주와 공간을 설명하는 그런 강연을 이성재 교수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